동네 마실 가득 홀가분하게 떠나는 여행. 내손 좀 놔줘. 출장이 여행으로 이어지면서 일상과 여행의 구분이 희미해졌다. 제가 지방에 강연 같은 거 있을 때 같이 가요. 그리고 저는 강연하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아란이랑 아내는 그 대구를 여행하는 거죠. 예. 또는 대구 근교를 여행하고 그리고 저녁에 만나서 뭐 캠핑 같은 거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. 오늘 아빠 일하는 동안 너 어디가 그랬어? 놀이동산. 놀이동산. 하이킹. 하이킹 하겠지. 엄마가 아까 찾아봤는데 오늘은 노는 그 어트랙션 없대. 노는 시설물 없대. 휴식하는 게 없대. 우리 저번에 어린이 대공원 갔는데 바이킹만 딱 휴식해서 못 탔잖아. 그래서 오늘은 다 한대. 좋지? 여행이 일상이 되면서 소유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. 물질에 의해서 저의 기분을 좌지우지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해요. 그러니까 차 같은 거 차가 좀 긁히면 옛날엔 진짜 일주일 내내 화났거든요. 요즘은 긁혔네. 어쩔 수 없잖아요. 어쩔 수 없지. 그래도 내 기분은 상하지 말아야지. 뭐 이런. 만약에 제가 뭐 비싼 가방 이런 게 많으면은 또 그럴 텐데 그런 거 자체 처음에 그냥 잃어버려도 될 것들에 대한 걸 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수준보다 훨씬 좋은 거를 사면 제가 걔를 모셔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 물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물건은 이제 안 가지려고 하는 거죠. 가진 게 적을수록 자유로워지는 이치다. 모녀의 목적지인 놀이공원. 저녁 때 다시 만나기로 했다. 아라나, 잘 가. 이따 봐. 바이바이. 바로 강연장으로 달려온 제철 씨. 오케이, 늦지 않았습니다. 제철 씨를 초청한 곳은 대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하는 회사. 사진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 다 기능적으로 접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소개받을 때 인문학적 소양이 깊으신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많은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인문학적 소양이 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업으로 모시게 됐습니다. 여행 작가로 더 알려진 제철 씨지만 오늘은 본업인 사진 작가로 왔다. 사진 분야에선 인기 강사. 박수를 많이 쳐주는 데서 처음 본 것 같아요. 선생님 좋은 사진 뭡니까? 제가 만족하는 사진. 아 내가 만족하는 사진. 오우 대국분들 오답이 안 나와. 선생님 좋은 사진은 뭘까요? 제가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아 그때 느낌이 이렇게 생각나는?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사진. 자신이 느낀 감성이나 생각하는 것을 사진 속에 잘 담아서 그 사진을 본 사람들에게 감성이나 생각이 잘 전달되는 사진이 좋은 사진. 이게 대비라는 게 있어요. 이론부터 실기까지 강도 높은 수업.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티나잖아요. 티가 안 나는 성까지 최 미세하게. 이러면 얘한테 시선이 더 많이 가죠. 네. 살아났잖아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스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길 바랍니다. 영화 많이 보시고요. 열정적인 강의에 수업의 열기도 뜨거운데 맛집 많이 가고요. 그 시간 놀이공원. 인파도 아랑곳 없이 미나 씨와 아란인 놀이기구에 푹 빠져 있다.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나란히. 여행할 때마다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는 편이다. 그네 같은 거 타면서 무슨 느낌? 신화려운 느낌. 맞아, 바이킹 타면 그 느낌 나.
심장이 그러니까 뭐지 간이 떨어지는 느낌 아니야?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이 빠질 수 있나?